진도에서 그 여객선 조난 그 신고 들었습니까? 예, 지금 저희 지금 그 좀 현황 파악 중입니다 지금. 세월호 500명 탔고요. 아니, 예, 480명 정도 되네요. 480명. 예. 지금까지 파악된 거로는요. 승객 450에 승선은 24명요. 심각한 상태는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배가 지금 진도가 기울었다고 하니까 일단 현장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모르고요. 예. 지금 상태는 좀 나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비정하고요, 예. 우리 옆에 인근항에 항해 중에서 여객선이 상선이 거기서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선이 지금 인근 상선. 예. 몇 척이나 했죠? 예? 상선은 지금 지금 파악 중에 있거든요.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예, 수고하십니다. 저 국가안보실 상황반장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거기 구조 작업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함정하고 헬기가 두 개 도착을 했고요. 예. 몇 시로 도착했죠? 예, 9시 35분경에 도착한 것 같네요. 35분경 해경 하나하고 해경 헬기 하나하고. 해경 헬기 두 대요. 헬기 두 대하고 해경 함 하나. 예. 예, 하나하고 지금 구조 작업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배는 아직도 배가 어떤 상태예요? 배가 지금 해상 추락대는 없는 걸로 일단 파악은 되고 있고요. 지금 해상 추락대 없고. 예, 지금 해가지고 현재 지금 상황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 중. 현지 영상 있습니까 혹시 나오는데요? 예? 현지 영상 볼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저희 해가지고 지금 123인가 있죠. 예. 그 배는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 ENGS 영상은 없고요. 네. 우리 자체 내부 모바일 영상은 있는데. 네네. 그 영상 좀 이렇게 잠시 보내줄 수 있을까? 그게 보내기가 이게 좀. 네? 현지에 도착한 게. 예, 지금 123정 지금 현장 도착했습니다. 123정이 몇 톤입니까, 규모가? 예, 100톤급입니다. 100톤급 하나. 예. 그 주변에 혹시 인근 상선 같은 게 있어요? 상선하고 지금 어선들 총 동원시켰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구조 작업 하고 있나요? 아직 지금 구조 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예. 아까 전화니까 상선은 구조 작업 중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니, 현장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원들이 지금 아직 뛰어내리는 사람 없기 때문에. 예. 네네. 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예, 자연 40도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자연 40도. 예. 자연 40도요. 예.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아까 열심히 탐구를 저한테 알려주신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전화받는 걸 확인을 잘 못하고 있어요. 예. 빨리 지금, 이런만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전화를 좀 주시고요. 예. 지금 계속 좌측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저희 한 시간이? 그래서 저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되고. 예. 그러면, 저 빨리 뭐지 좀, 지금 11분이니까요. 한 12분, 13분까지 전화 좀 주셔서 빨리. 최경 총장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상황, 여기 같이 계십니다. 계실에 계십니까? 예. 자, 부약비 메시지 전해드릴 테니까. 예. 빨리 전해주세요. 예. 부약비 메시지 가져가. 예. 첫째. 예. 단 한 명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명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예. 그냥 저거. 예. 그 다음에 여객선 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 자, 그 두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청장님한테 메모로 빨리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추가된 거 있어요? 예. 왜 자꾸 인원이 틀려? 저희가 아까 현장에 저희 T정에서 123정에서 구조한 거를 행경선을 구조한 거라고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헬기로는 진짜 18명을 구조했습니다. 오차가 너무 커서 지금. 저희도. 그러니까 아주 아까는 190명 구조했을 때 너무 좋아서 저희한테 바로 보고를 했거든. 근데 이거 미치겠네. 저희도 자, 진도 행정선하고 누가 통화했습니까? 목포서 상황실장이 통화를 했다고. 목포 상황실장 진도 행정선하고 통화했는데. 자기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 자기는 그럼 그 실체가 없는 거다. 그 아마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중간에서 하는 과정에 오해를 한 것 같다. 그럼 저희들도 그럼 지금 언론 보도난 것도 다 거짓말이네, 그죠? 그렇게 되겠죠. 중대본에서 발표한 것도 해경청에서 보고를 받아서 발표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아마 이제 저희 전날 보도보고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해경청에서 보고를 받고 나서 그렇게 언론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368명으로. 그럼 거기 완전히 잘못 브리핑된 거네. 그렇게 되겠죠. 여파가 크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공식 166명입니다. 예예. 네. 그 야간에 우리 잠수부나 해군 잠수부가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정주 시간에? 정조에. 네. 뭐 12시 49분하고 7시 12분 정조라는데. 그래 지금 확인해 볼게. 예, 그거 한번 확인만 좀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조명탄 해가지고 수색은 하고 있는데. 예. 아, 일단 못 찍겠어. 그렇죠. 그 혹시 선체 주변에 그 그물을 쳤습니까? 친다고는 했는데 아직 어떤 데는 모르겠어. 그 선체가 워낙 170, 140 몇 미터 돼. 그러니까 그 치려고 하면 그물 큰 게 진짜 큰 게 있어야 되는데. 하긴 주변에 뭐 구소 선박들도 많고 해서 아이가 뭐. 해가지고 내가 봐도 주변에 지금 우리 함정들이가 7, 80척이 뭐 그 좁은 데 몰려 있어가지고 좀 엄청 무지 위험한 상황이다. 예.